자, 그래서 계속해서 간접화법이네요. 간접화법 이어서 갑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 간접화법 해놓고 하나씩 생각해볼까요? 그는 말했다. 쉼표, 쌍따옴표하고 뭐 할까? 빨리빨리 생각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하나 여기다 집어넣어. 뭐 그렇게 우습습니까? 응. 내가 잘생겼니?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다른 말로 하면 yes no question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잘생 그건 나에게 말했다. 내가 잘생겼니? 이거를 간접화법 바꾸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뭐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는 나에게 뭐? 그렇죠. 그가 잘생겼는지를 했는지 뭐했다? 물었다. 이걸로 바꾸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말로 한번 생각해봤고 이 문법에 대해서 이제 얘를 본격적으로 영어로 해보면 he said to me 쉼표 쌍따옴표 am I handsome?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겠다? he asked me he is handsome 하고 뭐? 두 군데 틀렸는데요? 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화법 전환에서 핵심은 이 접속사 if를 쓴다는 점이었습니다. if가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의 부사들을 이끌고 다니는 접속사이기도 하지만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것 그래서 무슨 절을 끌고 다닌다? 명사절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의 역할도 동시에 접속사의 역할도 할수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시제일치 안 합니까? 여태까지 앞에서 그거 배웠는데 이과의 제목이 일치와 화법이죠. 일치를 배우고 나서 화법을 왜 하겠습니까? 오케이.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가 뭐 만났습니까? 만났으면 시제도 과거 시제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If he was handsome or not. 여기 or not을 쓸수 있다 했고 if 대신에 쓸수 있는 건 뭐다? whether 또는 뭐 whether or not or not whether 같은 경우에 바로 뒤에다 붙입니다. whether or not he was handsome if he was handsome or not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게 의문사 없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이었습니다. 그럼 문제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바꿨어라. Alex가 do you believe what Julie said?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하니? 민니, 이거 쌍따옴표네, 이거. What Julie said. 줄리가 말한 것을 오케이. 줄리가 말했던 거 믿고 있냐? 이거 둘 중에 뭐게? 관계사 관계사죠. 그럼 뭐로 바꿔 쓸수 있어? 대수로도 바꿔 쓸수 있구나. 내가 관계사를 이렇게 가르쳤구나. 관계대명사 what만의 다른 점 다른 관계사와 what만 다른 점은 뭐? 얘는 뭐다? Do you believe it? 암만 길어봤자 너 그거 믿냐? 얘만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품사가 뭐야? 그래서 명사절이 된다고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사기 때문에 명사절이 된다. 몇번 얘기, 똑같은 얘기 몇번 해야 됩니까? Do you believe the thing that Julie said? Okay, 그래서 Alex asked me if I believed what Julie had said.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잠깐만.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잠깐 보면 아까 했던 거. 그래서 뭐 알렉스가 나한테 물어봤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전부 다 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한테 물어봤다란 말이 쭉쭉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이 Do you believe what Julie said?라고 물었을 때 만약에 믿는다면 Yes, I do. 안 믿는다면 I don't. 뭐 초등학교 4학년 거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설마? 네. Yes, I do. No, I don't.죠. Yes, no question이 맞으니까 여기 if나 whether인지 아닌지 1번이 아니고 2번 뜻을 가지고 있는 if를 써서 그 다음에 요거 무슨 시제야? 현재요. 현재가 뭐 만나고 있어? 가고 만나고 있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시제야? 가고 싶어. 그쵸? 그럼 과거가 과거 만나니까 여기 어떻게 되고 있다? 대각. 대과거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Policeman, is this your car? 경찰이 쌍따옴표로 뭐라 그런 거야? 이거 너의 자동차니? 이 차, 이거 당신 자동차입니까? 이랬습니다. 그러면 완성시키고 해석하면 더 믿을 거야. 예? 더 폴리스맨의 작품이 이쁠 때 was my car? was 오, my car. was my car. 오, 잘했네요. 뜻은? 경찰관은 나에게 물었다. 그것은 저게 내 차인지를 물어봤다. 경찰관이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것이 나의 차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해서 무슨 시제예요? 쌍따옴표 안에 현재요. 현재니까 과거 만나서 과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this는 that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당신 차입니까?를 간접화법에 넣으면 저게 내 차인지를 마찬가지 your도 my로 꼭 바꿔줘야 되고요. 계속해서 엄마가 쌍따옴표로 뭐라 그래요? Do you feel better now? Do you feel better now? 너 지금 뭐 이제는 훨씬 더 나아졌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밑에 거. My next is if I felt better than now. Felt better than.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주의해야 될 거. 얘가 당연히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이 1인칭이 되었으니까 얘도 1인칭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do you feel 무슨 시제? 현재가 과거 만나니까 이와 같이 과거 시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now는 이게 간접화법으로 바뀌면 해석으로도 너 지금 기분이 훨씬 더 나아졌니? 엄마가 그때 내가 훨씬 더 나아졌는지 물어봤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바뀌어줘야만 되겠다는 거. 자, 이과는 아까 얘기했지만 워크북에서 부사 같은 것들 바꾸는 거 또는 this가 that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워크북도 꼼꼼하게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사나 this가 that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은 교재에서 다 담으려면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워크북에서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을 이번에는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뭐 똑같네요. 1번 문제랑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로 이것처럼. 오케이, 그러면 쭉 읽고 해석하고 쭉 읽고 해석하고 그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를 잠깐 얘기하면 되겠네요. 위에 문장 첫 번째 문장 Lily, Said to me, do I know you? Do I know you? 뜻은? 릴리는 나에게 물었다. 내가 너를 아니? 오케이, Lily가 나한테 말했다. 내가 너 아냐? 오케이, 그러면 릴리의 스토리 8시 너? 시너시시시시 Who asked me whether she 뭐 계속 she 뭐 오정도입니까? 다른 감사. New. 시유 리? 계속. 이리는 나에게 물었다.
그녀가 나를 아는 거. 근데 네가 나한테 물어봤다. 그녀가 나를 알고 있는지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 일단 이 녀석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집어넣는데 무슨 시제인데? 현재. 현재가 뭘 만나고 있어? 과거를, 과거를 만나니까. 그래서 요렇게 변화된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릴리 안만 길어봤자 쉬고 얘는 뭐 아이니까 여기에 말하는 사람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릴리가 말한 거니까 she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말했는데 릴리 입장에서 2인칭이니까 you가 됐는데 다시 내 입장으로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릴리가 나한테 말했다. 내가 너 아니. 릴리가 나한테 물어봤다. 그녀가 나를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서 두 번째 he said to you will you marry me? Okay. He said to Sue will you marry me? 해석. 그는 수에게 말했다. 너 나랑 결혼해 줄래? 오케이. 수가 그 어떤 남자가 수한테 말했습니다. 너 나랑 결혼할래? 그러면 he yes to Sue if she would marry him. If she would marry him.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그는 수에게 말했다. 그녀가 그랑 결혼할 건지. 오케이. 그가 수에게 물어봤다. 그녀가 그와 결혼할 것인지를. 자, 일단 먼저 여기에 이렇게 직접 의문문은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서 이 위치로 will이 들어가는데 얘가 누구를 만나냐? 에스크도 만났으니까 would가 되고요. 그가 여기에서는 he가 만약에 이 속에 있으면 I랑 관계 있는 형태겠죠? 그럼 밖으로 나올 땐 다시 he랑 관계 있는 형태인데 목적격이니까 이렇게 him 됐고요. 그 다음에 he 입장에서 수가 듣고 있는 사람이니까 수가 이 안에 들어갈 때는 뭐가 됐다? you가 됐는데 다시 밖으로 나올 때는 she로 바뀌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직설화법으로 바꿀 때 빈칸에 맞은 말을 뭐 쓰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Alice? Alice asked him if he loved her. Okay, Alice asked him if he loved her. 뜻은? Alice가 물어봤다. 그에게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지. Okay, Alice가 그에게 물어봤다. 그가 그녀를 사랑했는지를. 됐습니까? 그러면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꾸면 Alice said to him,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쌍따옴표 안에 시제는 현재요. 현재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 거꾸로 간다 치면 현재가 과거를 만나서 과거가 됐는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현재 시제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앨리스가 말하는 사람이니까 앨리스가 이 안에 들어갈 때는 뭐랑 관계 있는 형태? 시랑 관계 있는 그렇죠. 들어갈 때는 시랑 관계 있었는데 다시 밖으로 나오면 말을 하는 사람이 앨리스니까 시랑 관계 있는 얘는 아이랑 관계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목적격이니까 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앨리스 입장에서 이 남자가 뭐야? 그쵸? 여기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는 뭐가 되어야 되겠다? 유가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he가 do you 할 때 do you love me? 오케이. 계속해서 2번 my math teacher asked me whether I could solve that problem. 오케이. my math teacher asked me whether I could solve that problem. 뜻은 나의 수학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케이. 나의 수학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얘를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꾸면 My best teacher said to me Can you solve this problem? Can you solve this problem? 잠시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 잠깐 살펴보면 일단 이 녀석은 웨더는 사라지고요. 얘는 이 앞으로 오는데 지금 여기에 could solve의 시제가
과거인데 얘가 과거를 과거 만났을 때 했으니까 여기 들어갈 때는 무슨 시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can you가 되는 거고 여기에 my math teacher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갔을 때는 모란관계 있는 형태 말하는 사람이니까 I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me가 쌍따옴표한테 들어갈 안에 들어갈 때는 선생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니까 you랑 관계 있는 형태겠죠. 네. 그래서 쌍따옴표 안에 I가 you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저 문제 that problem은 this problem으로 that은 this로 거꾸로 아까 전에 여기 쌍따옴표 안에 있는 this가 that 되는 거 봤었습니다. 여기에서 됐습니까? Is this your car? If that was my car.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좀 완성해 달라는데요.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오케이 이거 맞나? 맞네. 이거 어디 갔니 너? 탑모스트 찾았다. 윈도우 리스트에서 문서원. 자 그래서 관로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시만요. 클라라 asked the man. 그 다음 뭐 할까? If he had seen a cat. Okay. Okay. 그러면 클라라 said to the man. 쉼표 쌍따옴표. She you. You. 아, 잠시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잘했습니다. 뭐라고요? Did you see a cat?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클라라가 어떤 남자한테 물어봤다. 여기 해석? 아, 해석이요? 예. 그 고양이를 봤었는지. 그렇죠. 클라라가 그 남자에게 물어봤다. 그가 고양이를 봤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가 지금 쌍따옴표 밖으로 나갔으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죠. 얘가 누굴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면 얘가 얘를 만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시제는 이와 같이 무슨 시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라라가 쌍따옴표한테 안에 들어갈 때는 말하는 사람이니까 I와 관계 있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he man은 여기에 말 듣는 사람이니까 질문 받는 사람이니까 이 the man이 들어갈 때는 뭐랑 관계 있는 형태? you랑 관계 있는 형태. 여기에 the man이 여기에는 he가 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you로 당신은 봤었나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the waiter asked us. 그 다음 Whether we were ready to order. 예, 해석은 그 웨이터는 우리에게 물었다. 우리가 그 주문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렇죠. 웨이터가 우리한테 주문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를 물어봤다니까. The waiter said to us. 하고 뭐 됐습니까?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됐습니까? 해석하면 오케이. 웨이터가 우리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기 웨이터는 말하는 사람이니까 요 안에 들어갔을 때는 뭐랑 관계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여기에 us가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2인칭 됐으니까 웨이터 입장에서 2인칭이니까 여기 들어갈 땐 you가 됐는데 다시 거꾸로 나올 때는 얘는 그대로 이렇게 같은 걸로 가줘야 되겠고요. 더 웨이터가 만약에 여기 어디 있다면 그 B로 아 He죠. 그 He랑 관계 있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3인칭이죠. 안만기로 봤자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He랑 관계 He나 His나 Him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의문사가 있는, 이번에는 의문문의 간접합법.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합법. 이제 우리말로도 정리해봅시다. 그쵸? 뭐라 그럴까? 그가 또, 뭐, 이번엔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쉼표상 따옴표하고 뭐 할까? 예, 그냥 나한테 말했다. 너 뭐 만들었어?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뭐로 바뀌냐? 그녀가 나에게 물어봤다. 물어봤죠. 뭘 물어봤어요? 아, 내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오케이. 그럼 이제 영어로 해볼까요? 그래서 she said to me. 어떤 what? 이거 못 만들어요? 너 못 만들었니? What did you make?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뭐로 바뀐다? She asked me. What I made. 어디가 틀려? 할게. 여기에 쌍따옴표 안에 무슨 시제? 아, 과거 시제. 과거 시제가 뭐 만나고 있어요? 과거 만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무슨 시제가 돼야 돼? 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칠래? What I had made. 메이크의 3단변신. Make, made, made. 아, make, made, make야? 아, make, made, made죠. 뭔 소리 합니까? 아, 96개 다시 또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진짜? 확실해?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일로 들어가면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문법 규칙이 뭐라고요? 시제 일치. 아, 이게 시제 일치입니까? 아. 얘가 일로 들어가는 게? 묻지 않는 느낌 되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의문문이야, 이거? 직접 의문문. 직접 합법이고 직접 의문문인데 직접 의문문을 묻지 않는 느낌으로 바꿔주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합법이라 그러죠. 서희야,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지금 과거가 과거 만나니까 이와 같이 대과거가 돼야 되겠죠. 안녕히 가세요. 얘가 이렇게 있으면 직접 의문입니다. What had I made? 하면 물음표 붙여야 되겠죠. 근데 얘가 일로 들어가지고. 그래서 묻지 않는. 그럼 얘는 둘 중에 뭐야? 의문사. 의문사죠. 관계대명사 아니죠. 그러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없다. 그 아까 더 띵. 뭐 끝까지 해. 더 띵.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으로 바꿨을 수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Harry said to Jane, How old is your dog? 이라고 물어봤는데, Harry asked Jane 하고 뭐 할까? How old? 그 다음에? Dog was. 아, How old her dog was. 하고 뭐? 맞춤표.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주세요. 해리는 제인에게 말했다. 너에게는 몇 살이니?를 뭐로 바꾼다? 해리는 제인에게 물었다. 그녀에게는 몇 살이었는지를. 그래서 지금 your dog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is it 했으니까 무슨 의문문? 간접 직접 의문문. is it을 지금 뭐로 바꾸고 있다? 뭐로 바꾸고 쓰고 있다? it is
is인데 그런데 원래는 it is죠. 근데 is it이 무슨 시제인데? 현재 시제. 뭘 만나서? 만나서. 그래서 it is it을 it is로 만들었다가 시제 살펴보니까 is를 다시 was로 고쳐줘서 is it을 it is is it이 it is의 어순이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is가 was로 바뀌는 건 시제의 일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해리는 해리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면 말하는 사람이니까 뭐랑 관계 있는 형태? I랑 관계 있겠고 제인이 말 듣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뭐랑 관계 있는 형태? U랑 관계 있는 건데 다시 밖으로 나오면 앞만 길어봤자 다 해석하면 된다 했어요. 해리가 만약에 이 안에 있다면 히랑 관계 있고 제인이 여기 있을 때는 쉬랑 관계 있는데 여기에 유어가 그래서 폴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화법 전환해라. I asked her what her father had said about it. 새 뜻은 뭐예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잠깐만 내가 타이핑 엉뚱한데 하는 바람에 잠깐만 그래서 I asked her what her father had said about it. 해석은?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엇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오케이. 내가 물어봤다. 그녀에게 그녀의 아버지께서 무엇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지. 그러면 우리말 해석 먼저 하면 밑에 거. 그럼 밑에 거 해석 먼저 하면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말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무엇에 대해서 말했니? 무엇에 대해서 말했니? 이 표현의 시제를 이제 결정해 볼까요?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 과거 시제죠? 그럼 이제 문제 답 쓰면 되겠네요. He 아니 참 I said to her, what did your father say about? 하고 여기는 뭐 물음표. 그래서 I asked her what her father had said about it. 했을 때 여기에 지금 시제가 대과거죠. 네. 대과거가 지금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얘를 만났었기 때문에 대과거 된 거니까 여기에 시제는 이와 같이 과거 시제고요. 그러면 너의 아빠가 말했었니 하고 싶으면 did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그래서 여기에 Her father had said가 Did your father say의 어순으로 바뀌는 걸 보고 직접 간접 의문문을 직접 의문문으로 바꾼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가 여기 있을 때는 그대로 I 거고요. 여기에 her가 여기 있을 땐 she랑 관계 있는 거고요. Her father는 뭐 이거 의문문 안에 있는 건데 내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는 내가 말하는 사람이니까 1인칭이고 얘는 말 듣는 사람이니까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 얘는 몇 인칭으로 바뀐다? 2인칭. 2인칭으로 바뀌니까 her father가 your father로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He asked me where I came from. 일단 해석 써볼까요? He asked me where I came from의 뜻은? 그는 나에게 물었다. 오케이 okay, 그러면 얘를 해석 먼저 쓰면 그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어디서 왔니? 오케이 okay, 그래서 시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얘랑 여기 생긴 거 봤고 여기 이렇게 봤으니까 지금 얘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가 된 이유는 얘를 만나서 그러니까 쌍따옴표 안의 시제는 현재 시제가 되겠죠? 시제 결정했고 해석했으니까 해석은 왜 해보느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게 뭐로 바뀌는지 U, I가 U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해석을 쓰는 거고요. 이제 완성시키면 되겠습니다. He said to me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do you come from?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가 거꾸로 밖으로 나갈 때 이렇게 밖으로 나갈 때를 살펴보면 얘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과거니까 came 되고 있고요. 여기다 보다시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you는 I로 바뀔 수밖에 없다. 해석상도 그렇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해석 먼저 하겠습니다. Tony asked us what time we would arrive. 뜻은 토니는 우리에게 물었다. 언제 우리가 도착하는지. 이렇게 해석이겠죠. 네. 언제 도착할 건지. 그러면 얘를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꾸면 토니가 우리에게 말했다 하고 쉼표 쌍따옴표 몇 시에 우리가 도착할 것이 오케이 틀렸는데요. 토니가 우리에게 물어봤다. 몇 시에 너가 도착할 것이 너입니까? 아 너희가 토니가 우리에게 말했다. 야 니들 몇 시 도착할 거야? 토니가 우리에게 물어봤다. 우리가 몇 시에 도착할 것인지를.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시제는 would arrive고요. would arrive가 뭐 만났기 때문이다. asked 만났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있겠다? will이 들어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제도 결정했고 그러면 토니 said to us what time will you arrive? 몇 시에 도착할 거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내 펜 어디 갔어? 관찰 뭐야? 펜이 작동 안 하냐? 오 이거 되게 얇네. 오케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원래 직접 물어볼 때는 여기 있었을 텐데 여기로 들어간 게 간접 의문이고 다시 요 위치로 가는데 will이 돼서 will you arrive가 will you arrive가 되고 있고 we would arrive가 되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렇게 바뀌게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면 좀 이따가 이 문제 풀고 나서 하나 더 하겠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거 완성시키고 해석하면 she asked them who had broken the window. broken the window의 뜻은 그녀가 그들에게 물어봤다. 뭘 물어봤어요? 누가 저 창문을 깼었는지 그녀가 그들에게 누가 그 창문을 깼었는지를 물어봤다. 이제 쌍따옴표는 해석 먼저 쓰면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다. 쉼표 쌍따옴표 누가 저 창문을 깼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시제부터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 살펴보면 여기에 요런 시제네요. 네. 얘가 얘를 만났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이 버전으로 들어갈 때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는 무슨 시제? 과거시제. 과거시제로 물어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이제 완성시키겠습니다. She 네. said to them did who did who did Who did? 아 잠시만요. 아 Who break the window? 아 Who broke the window? 하고 마지막 마무리는 뭐? 아따 오래 걸렸다. 여기에 이 시제라며. 네. 그럼 얘가 과거라며. 네. 자 지금 이 질문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그들이 깼으면 뭐라 그랬을까? 뭐라고 대답했을까? They We did 이렇게 대답하겠어 걔들. We did 이렇게 물어봤더니 걔들이 말하기를 We did고요. 얘를 보고 뭐라 그래? 대동사라 그래, 조동사라 그래, 본동사라 그래. 대동사. 그럼 뭐 대신 왔는데?
묻는 말하고 대답하는 말하고 어순이 안 바뀌는 이유? 어, 주어가 의문사라서, 의문사가 주어라서 그렇습니까? 네. 여기에 대과거면 여기에 과거 되면 되잖아. 네. 뭐 did 그래, did 그래, 알았어. 그러면 did 했다 그랬지. 시작 did. 그럼 뒤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이렇게 하고 얘들 후루룩 합치면 뭐가 돼? 둘이 합치면 뭐가 돼? 그렇게요. did랑 break랑 합치면 뭐가 돼? 그렇게요. Who broke the window? 누가 잘못했겠니? 얘가 거꾸로 가는 과정을 보면 얘가 얘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는 어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여기에 마침표인 이유는 얘 때문이고요. 얘는 여기 물음표인 이유는 얘가 독립된 거고 직접 물어봤기 때문에 직접 의문은 간접 의문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잠깐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일단 완성시키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 버전 해석 만들기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he부터 가볼까요? He asked his son how he window. How 그 다음 뭐? He how he window. Window. Back to. 아, 밑에. 아, 정신도 잘못해. How he felt that day. That how day. He felt that day. 맞아요? Yes, yes, son. How he felt that day. 그럼 얘 해석 쓰면? 물었다. 그의 아들에게. 그는. 어떻게 기분이 that day 그날 오케이. 그는 그날 기분이 어땠는지 아들한테 물어봤다. 됐습니까? 네. 그럼 얘를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꾸면 그는 말했다 우리 아들에게 하고 쉼표 쌍따옴표 너는 어떤 기분이었니 그날 오케이. 그래서 고쳐야 될 게 두 군데 보이는데요. 지금 쌍따옴표 버전에서 어떤 기분이 그 전날 아 오늘 기분 어때? 네. 됐습니까? 네. 또 또 오케이. 자,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 시제를 살펴보면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왜 과거 시제가 됐는지 거슬러 가면 얘 만나서 그렇지? 네. 그럼 여기는 무슨 시제? 밑에 거야. 어. 현재가 돼야 돼. 어, 그러면 우리말 해석은 너 오늘 기분 어때? 현재 시제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쌍따옴표 해보자. He said to his son How do you feel today? How do you feel today? 오케이. Do you feel 하면 묻는 느낌 드니까 얘를 어쨌든 동사 쪽으로 보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시제가 과거 만났으니까 원래는 do가 들어가야 되는데 did가 들어가서 felt 됐다. 그니까 해석상 그의 아들에게 그가 어떤 기분인지 물었으면 너는 기분 어떠냐고 했으니까 여기엔 you로 바뀌게 he는 you로 바뀌게 되고요. 됐습니까? 거꾸로 갈 때는 he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날이란 말은 that day인데 오늘 기분 어때? 그러니까 this day 원래는 this day 할 수도 있겠죠. 근데 this day라는 말보다는 today라는 말을 쓰면 되니까 this day는 today로 바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They When I was going to live there. Okay, they asked me when I was going to live there. 의 뜻은 그들은 나에게 물었다. 언제 내가 거기를 떠날 예정인지 거기를 내가 언제 떠날 예정인지
그가 아 그들이 나에게 물어봤다. 니까 sometime person they said to me when am I when are you going to live here? 오 당신 여기 언제 떠날 거야? 됐습니까? When are you going to live here?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에릭. Eric asked us how long we had lived there. 오케이, Eric asked us how long we had lived there. 의 뜻은? 에릭은 우리에게 물었다. 얼마나 오래 우리는 거기서 살았었는지. 그렇죠. 에릭이 우리들한테 물어봤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 살았었는지. 에 쌍따옴표 버전. 에릭 said to us how long did you live here? 와우. How long did you live here? 당신들 여기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어? 시제 잠깐 살펴보면 여기에 쌍따옴표 안엔 과거 시제죠. 그래서 지금 과거가 못 만든다? 과거가 과거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대과거고요. 얘는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대과거 돼야 되니까 주어 나오고 had lived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다. there는 여기에서 거기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물어봤다.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살았어. there가 here로 바뀌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boy. The boy asked him what the weather was like that day. 의 뜻은? 그 소년은 그에게 물었다. 날씨가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어 여기 대때이로 바꿔도 오늘 날씨예요. 아 맞다.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그 남자아이가 어떤 또 다른 남자에게 물어봤다. 그날 날씨가 어땠었는지. 보이가 힘에게 물어봤다. 그날 날씨가 어땠었는지. 쌍따옴표 버전 해서 그 소년이 그에게 말했다. 오늘 날씨가 오늘 날씨 어떤가요? 그러면 the boy said to him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그래서 일단 시제 먼저 살펴보면 여기도 과거, 여기도 과거니까 과거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의 시제는 현재.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it was를 is it의 어순으로 바뀌는 건 간접 의문문을 직접 의문문으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날은 오늘로 바뀌고요.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오늘 날씨 어때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That day와 today가 바뀌는 거 앞에 문제 풀 때도 한번 나왔죠. 오케이. 그 다음 간접 의문문 1. 자 이제부터는 화법은 아니고요. 간접의문문인데 1,2로 나뉘는 거. 일단 간접의문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느낌을 없앤다? 묻는 느낌을 무슨 절에 없앤다? 주절에 없앤다. 아 주절에 없애는군요. 주절에 없앤다. 오케이. 뭐가 주절이고 뭐가 종속절인데? 그 의문사가 있는 게 종속절. 어, 의문사가 있는 게 어. 그럼 네 설명대로라면 어? 누가 주절이고 누가 종속절이야? 알았어. 그럼 여기서 이 두 문장이 합쳐지면 누가 주절이 되고 누가 종속절이 되니?
주절 종속절 개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해석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컨트롤 C 눌렀어. 네. 그 다음 내가 뭐 하겠어?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겠지. 어? 그럼 이거 없앤다는 얘기는 두 문장 하나로 합쳐지면 뭐가 돼? 그거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 그러면 이거하고 1번하고 2번 중에서 누가 주절이야? 얘가 주절이죠. 뭔 2번이 주절이야. 뭔 소리 하니. 어? 지금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 됐어? 어? 너 그거 아냐? 하고 있잖아. 어? 그러면 얘가 주절이겠냐? 얘가 주절이겠냐? 당연히 얘가 주절이라고 했잖아. 내가 주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뜻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주절이라고. 어? 그러면 얘는 지는 원래 이런 뜻인데 이런 뜻으로 바뀌는 이유가 여기에 지금 뭐가 사용될 합쳐지면서 뭐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주는 애들을 보고 우리가 모아놓고 뭐라고 배웠어 문법적으로. 접속사.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면 뭐가 되더라? 어? 뭐라고? Do you know? 알았다 나 안만 길어봤자 있어. 그럼 여기 뭐라고 쓸래? What is it? 하고 지금 마지막에 뭐 문장 부분은 뭐 할래? 1번에 물음표야? 2번에 물음표야? 얘가 주절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물음표, 자신이 갖고 있던 문장부호를 그대로 자기가 사용하는 거. 이게 빨간색이고, 어? 아, 좀 귀찮네. 이게 굵은 서체고, 이게 밑줄이라면. 여기다 굵은 서체 할래? 밑줄 할래? 얘가 주절이라고 그래서, 어? 원래대로 돌려놔, 그러면.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랑 뭐랑이었는데 Do you know? 더하기 What is his name? 이었는데 뭐로 바뀐다? Do you know? What his name is? His name is 바뀌는 거. 이게 간접 의문 1번이었다. 여기다 뭐라 쓸래? 어, 그는 축구를 좋아하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래? Do you know? Do you know? He likes it. 어디가 틀렸게? Likes. 응? Likes가 틀렸어. 어떻게 고쳐줄까?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만약에 좋아한다면 뭐라고 대답해? Yes, he. Yes, he doesn't. 안 좋아하면? No, he doesn't. 네가 틀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왜 하는 걸까? 이 얘기는 왜 하는 걸까? 이 얘기는 왜 하는 걸까? 어? 얘 뭐? 그 품사적으로 뭐라 그래? 접속사. 어?
얘가 지금 원래 의문사였는데 뭐로 바뀌었다? 네. 접속사 역할을 하는 의문사로 바뀌었다. 네. 어? 네. 오케이. 없애준다. 응? 오케이. 그래서 종속절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서 뭐가 종속절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가 앞에 붙어 있지 않는,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해석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할 때 자신의 해석이 그대로 유지되는, 자신의 해석이 왜 그대로 유지돼? 접속사가 앞에 안 붙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두 문장 한 문장으로 쓰면 뭐가 된다? 쓴 버전 일단 각 문장 해석하고 각 문장 읽고 해석하고 한 문장 만든 문장 해석해주고요. Can you tell me 네 뜻은? 너는 말할 수 있으니까. Okay, what should I do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합치면?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do? 하고 물음표. Okay, 뜻은? 너는 말해줄 수 너는 말해줄 수 있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충고 요청하기 이고요. What should I do? 직접 의문에서 Should I do? 돼 있는 게 I should do로 바뀌는 문법이 직접 의문문의 간접 의문이고 이 물음표가 따라왔다. 오케이,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마찬가지 요령으로 I'm not sure. I'm not sure의 뜻은? 나는 확신하지 않는다. 난 잘 모르겠다. 그 다음? Is the man diligent? Is the man diligent의 뜻은? 그가 부지런하니. 그 남자 부지런하니? 나는 모르겠다. 그 남자 부지런하니를 합치면? I'm not sure. I'm not sure. If the man is diligent. Is diligent의 뜻은? 나는 확신하지 않는다. 그 남자가 부지런한지를. 오케이, 난 잘 모르겠어. 그 남자가 부지런한지를, 부지런한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 Is he diligent를 if he is diligent로 바꾸고 있고, 얘는 yes no question이기 때문에 이와 같 위에 것처럼 접속사 역할을 해주며 의문사 역할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그래서 if 또는 whether or not the man is diligent, whether or not if the man is diligent or not 같은 장치를 사용한다. 오케이, 계속해서 3번 I wonder의 뜻은 나는 궁금하다. 궁금하다. Where are my old friends? Where are my old friends의 뜻은 나의 오래된 친구가 어딨는지. 내 옛 친구들은 어디 있지? 나는 궁금하다. 내 옛 친구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 합치면 I wonder where my old friends are. 자, 하고 마침. 그래서 얘가 주절이라고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my old friends 안만 길어봤자 them, they where are them이야? where are they야?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하고 물음표 직접 의문인데 where are they를 뭐로 만들어 놓고 있어? where they are로 바꿔놓는 이 문법이고 직접 의문문의 간접 의문문으로의 전환이라고 한다.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하나로 합쳐볼까? Hey, 이거 두 개 합치면 I wonder if she likes chocolate. 하고 I if
둘, 셋. 맞다. 맞춤표요. 아, if she like chocolate, I wonder 이러려고? 아니요. 어? 설마? 오케이, 잘했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오케이, 어디 갔어? 응, 여기지? 응. 네. 가볼까요? Have you wondered when was the bike invented? 아, 틀린 곳이 없단 얘기군요. 아, 잠깐. Have you wondered when the bike was invented? 오케이, 그래서 Have you wondered when the bike was invented? 의 뜻은? 너는 궁금하니? 언제 바이크가 그 자전거가 발명되었는지. 오케이, 그래서 Have you wondered? 너는 궁금해 본 적이 있냐? 경험 적용법이고요. 너 궁금해 본 적이 있냐? Have you ever wondered when the bike was invented? 자전거가 언제 발명됐는지를. 이건 뭐 더하기 뭐 한 거야? 그 현재 시제 문장으로 얘기해 주세요. 무슨 현재 시제? 아. 현재 시제 여기 어디 있다고 정신 차리시고요. Have you wondered? Have you wondered? 더하기 When was the bike invented? Okay. When was it invented? When was it invented? When it was invented로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지가 계속해서 직접 의문문의 어순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Okay. When the bike was invented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여기에 the bike was invented 이 문법 보고 뭐라 그래요? 수동태라 그러죠. invent의 뜻은? 그 발명하다. 발명하다니까 발명되었었는지 과거 시제의 팩트 체크니까 historical 팩트 체크니까 역사적 사실 체크니까 무슨 시제? 과거 시제네요. 아, 네. 아, 아닌가요? 네, 아니 맞아요. 오케이, 계속해서 He wanted to know how much my new bag was. 오케이,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네. He wanted to know how much my new bag was. 그러면 그 남자가 나한테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봤을까? 아, he wanted to know how much my new bag was. 그는 알고 싶어 했었다. 내 가방이 얼마였는지를.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물어볼 땐 뭐라고 그랬을까? 그거 얼마야? 라고 직접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 네. 어. 그거 얼마야는 뭔데? How much is it? 그럼 그거 자리에 너의 가방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물어볼 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겠어? How much is your new bag? 너의 새 가방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겠죠. Is it을 it is로 바꿨는데 시제 때문에 it was가 됐네요. 그 다음에 3번 I wonder whether you love me. 아, 틀린 곳이 없고 I wonder whether you love me. 계속해서 지금 간접 의문 만들어야 되는데 직접 의문 냄새 풍기고 있어서 틀리고 있어요. 1, 2, 3 다 똑같네요. 뜻은? 나는 궁금하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직접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 내가 너한테 직접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봤겠어? 난 궁금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I wonder whether you love me. 뭐라고? Do you love me? 그래, 뭘 이렇게 어려워. Do you love me? 너나 사랑해? 직접 물어보면 이거 아니야. 네. 의문사 없네.
됐습니까? 그래서 if나 whether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그래서 we can't remember how we got the bus stop. Bus stop. We can't remember how we got the bus stop. 의 뜻은? 우리는 그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기억을 못한대. 어떻게 우리가 버스 정류장을 가야 하는지. 예. 예. 그래서 버스 정류장 가는 방법을 까먹었다. 잊었다. 우리는 기억할 수가 없다. How we go?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를 버스 정류장에. 버스 정류장에 어떻게 가는지. 아, 까먹었네. 그러면 네.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물어봤을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How to we go to the bus stop? 그렇지, 이렇게 물어봤겠지. How do we go to the bus stop? How can we go to the bus stop? 이렇게 물어봤겠지. 근데 내가 뭔 얘기할 거냐면요, 이 부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배우지 않았나?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2번 Please tell me if this is your first visit to Korea. If this is your first visit to Korea. Okay, 뜻은? 제발 나에게 말해달라. 그 너가 첫 방문한 이번이 너의 한국 첫 방문인지 나한테 말해. 제발 좀 얘기 좀 해줘. Please tell me if this is your first visit to Korea. 그러면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 그랬을까? 아무래도 이렇게 물어봤겠죠. 이번에 한국 첫 방문이세요? Is this your first visit to Korea? Is this your first visit to Korea?를 간접의문 만드니까 뭐가 됐다? If this is your visit to Korea. If this is your first visit to Korea.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Do you know Why to be felt angry yesterday? Angry yesterday. 계속. 너는 아니 왜 주디가 어제 화났었는지. 오케이. 그러면 직접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랬을까? Why did Judy feel angry yesterday? 잘하네. 맞아요. Yesterday. 뭐 자신감이 이렇게 옵니까? 그게 참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 좀 해줘 말고.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내 컨트롤 C 했다. 네. 컨트롤 V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하는 어떻게 가는지 또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가는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We can't remember how to go to the bus stop. 이거 이 문법의 제목은 뭐였어? 의문사 플러스 동사. 투부정사. 뭘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오케이. 엄마가 오늘 저녁 식사로 뭘 먹을지 너 알고 있냐? Do you know?
넌 알고 있냐? Do you know? What? 뭘 먹어야 할? 저녁 식사로서 뭘 먹을지? What to eat for dinner today?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at we eat for? 우리가 뭘 먹을 거야? 저녁으로 뭘 먹을까? 와우, 아 미안. 우리가 뭘 먹을까? What we eat for dinner? 네, 그래서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 때 뭐라 그랬을까? 무엇을? What? 우리가 먹을 건가요? Will eat. Today. 우리가 저녁 식사로서 뭘 먹을 겁니까? What will we for dinner today? 이렇게 직접 물어봤겠지. 네. 어? 얘가 뭐가 되고 있다? We would eat으로 will we eat이 what will we eat이 what we would eat으로 바뀌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내가 글을 전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오케이. 칼질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누가? 우리는. 무엇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이 궁금하다.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대요. 그래서 we wonder what will happen. Will happen. 오케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궁금해서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묻겠어? What will happen to? 하고 뭐? 오케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니? What will happen tomorrow? 그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일.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Something cool. Okay. 그래서 질문과 대답의 어순이 바뀌지 않고 있네요. 됐습니까? Okay. We wonder what will happen tomorrow. Something good will happen tomorrow.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내가 무엇을 글을 전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 don't know. I don't know. If I have seen him before. I don't know if I have seen him before.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남자한테 가갖고 뭐라고 네. 물어볼까? 그 남자한테 가갖고 내가 그 남자한테 뭐라고 물어볼까? Have you seen? 그렇지. 무슨 뜻인데 Have I seen you before? 제가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을 전에 내가 본 적이 있나요? Have I seen you before? Okay. 봤으면 Yes you have. Yes no question이네. 그래서 얘들어 있네요. 됐습니까? Okay. I don't know if I've seen him before.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간접의문 2는 뭐죠? 근데? 그 BDGSI 뭐래? 아이고 웃음이 나오죠? 어? 나 TVGSI 가 뭔데? 그 Think 그리고 아 Believe Guess Guess의 뜻이 뭔데? 추측하다. 그 다음에
Suppose의 뜻이 뭔데? 추측하다. 이매진 상상하다. 넌 내가 몇 살이라고 상상하니? 넌 내가 몇 살이라고 추측하니? 추측하니? 믿니? 생각하니? 얘들이 뭐 어쨌는데? 걔들이 있을 때 의문사가 앞으로 가야 하는. 근데 거기서 조심해야 될 사항은 뭐야? 덩어리. 덩어리 한꺼번에 날아가야 된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겠다. 오케이, 일단 한 문장씩 둘기 더하기 What kind of does he cook? 이거 해주면 너무 도움이 된다, 그치? 오케이,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다? Do you think that what kind of food do you think? What kind of food do you think? 미드에 정말 몰라요? 얘가 끊을게 하면 What kind of food가 한 덩어리니까 얘를 덩어리 지어서 이동시켜야 되고요. Does she cook을 she cooks로 바꿔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나머지 문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문법에서 의문사는 덩어리로 여러분들이 끊을기로 보여야 되고요. 그동안 거의 2년 반 넘게 훈련했습니다. 너는 초등학교 때부터니까 더 오래 끊어읽기 구경했지. 이제 네가 끊어읽기 할 줄 알아야지.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써보랍니다. 그러면 1번은 Today guess. 아, 일단 아, 알았어. Today guess. How long is this? How long is this? 아, 알았어, 알았어. 각문장 해석하려고. 알았어, 각각문장 해석해봐, 그러면. 아, 네. 너는 그들은 뭐하니? 추측하니? 더하기. 얼마나 오래, 다리, 저 다리가 얼마나 오래 됐는지. 아, 그래? 그게 궁금하면 혹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네. How long이 물론 얼마나 오래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이 친구야? 얼마나 긴지 물어볼 때도 쓸 수 있잖아. 네. 이 다리 얼마? 너는 추 그들은 추측하니 더하기 이 다리는 얼마나 긴가요? 어? 이 다리 길이가 궁금합니다. 다리 길이 얼마나 돼요? 두 개 합치면 How long today is this bridge? Is 하고 주절은 어딨어? 해석하면 얼마나 긴지 그들은 얼마나 길다고 그들은 추측합니까? 이 다리가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를 물어봤고 났다 It is로 바뀌는 걸 보고 간접 의문이라 하고 여기에 TBGSI 19가 있으니까 원래는 만약에 여기에 이거였다 하면 합쳐진 문장은 뭐다? Today, no, how long it is? How long it is? How long this bridge is? 였겠다. 뭐야? 얘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원래대로 This today now how long this bridge is 였는데 얘가 지금 think로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guess로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 얼마나 길다고 그들은 추측합니까? 이 다리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각 문장 아, 알았어 한 문장씩 해석하고
더즈 더즈 더하기 더하기 후 이즈 오케이 각각 해석 그 선생님은 생각하시니 이게 나쁜지 누가 나쁜지 누가 틀렸는지 Who is bad야? 아니야 그 선생님은 생각하십니까? 누가 틀렸습니까? 그 선생님은 생각하십니까? 누가 틀렸습니까?를 합친 해석부터 해봐 네 누가 누가 틀렸다고 선생님은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does the teacher increase you? Who does the think Who does the teacher think is wrong? 됐습니까? 네. 만약에 이거라면 선생님은 누가 틀렸는지 아십니까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Does the teacher know who is wrong? Does the teacher know who is wrong?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네가 틀렸다 하고 싶으면 you is you are wrong. You are wrong. 내가 이 짓 왜 하고 있어? 저거 주어가 되는 사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어순이 안 바뀝니다. 만약에 선생님은 아시니 누가 틀렸니를 합치면 그대로 does the teacher know who is wrong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뭐로 바뀌는 순간 지금처럼 think로 바뀌는 순간 야 의문사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who does the teacher think is wrong?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어순. 이 문법을 하기 위한 표시를 다 없으면 think 뒤에 갑자기 is가 튀어나와. 되게 이상합니다. 영어를 좀 공부해야 되는 애들이라면 오 think is wrong이 돼? 희한한데? 얘가 일로 와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각 문장 해석 Do you suppose what time will they be? 뜻은? 너는 추측하니? 너는 추측하니 더하기? 몇 시에 그들이 떠날 것인지 그들은 몇 시에 떠날 거니? 너는 추측하니? 그들은 몇 시에 떠날 거니? 합친 해석은? 나는 추측하니 몇 시에 그들이 떠날 거니? 오케이 그러면 몇 시에 떠날 거라고 너는 추측하니 완성된 문장은? What time do you suppose they they 뭐? will 끝 leave 하고 아, 네, 물음표 do you suppose니까 몇 시라고 너는 추측하니 What time do you suppose They will leave. 그래서 will they leave가 they will leave 되고 있고요. 원래대로면 do you know 너는 그들이 몇 시에 떠날지 아니었으면 그, do you know what time they will leave? 그렇죠. Do you know what time they will leave였는데 do you know가 아니고 suppose니까 what time이 덩어리지어서 앞으로 나와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라네요. 네. 그래서 Who do you think I am? Who do you think I am?의 뜻은 누가 너는 아 너는 생각하니 누가 나인지 그게 무슨 뜻인데? 아니 뭔 해석이 그렇게 Who do you think I am? 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응?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Who do you think I am? 갑질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야, 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이 새끼. Who do you think I am? 뭐 더하기 뭐야? Do you think that I am? Who am I? Who am I? 내가 누구게? Who am I? Who am I가 Who I am 됐는데 너는 내가 누군지 아니었으면 넌 내가 누군지 알아 였으면 MI가 아니면 넌 내가 누군지 아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do you think? I'm 이거야? 아니 그 do you know who 아니야 하고 물음표 do you know who I am?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근데 얘가 think로 바뀌는 순간 얘가 여기 못 있게 됐다. Who do you think I am?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Which is food do you believe I got for the first? 계속? 너는 믿니? 어떤 음식이 우리에게 좋은지? 어떤 음식이 우리에게 좋은지 좋다라고 너는 믿고 있니? 어느 음식이 우리를 우리의 건강을 뭐 건강이겠지 건강을 위해 좋다고 너는 믿고 있니? 만약에 어느 음식이 우리를 위해 좋다라고 넌 좋은지를 넌 알고 있니였으면? Do you know which food I could for us? 그럼 얘는 뭐 더하기? Do you believe? 더하기? Which food? Which food? which I go for us? Okay. 어디가 틀렸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과일이 좋다 너희들에게 과일이 좋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 이렇게 대답했는데 여기 어디 틀렸는지 모르겠어? 아니 알겠어? 어 어스를 어떻게 할까? 뉴로 뉴로 바꿔줘야 돼 아 그 아. 위치 아 어? 내가 누누이 강조했는 뭐? 덩어리 어? 네. 무슨 푸즈를 엉뚱한 데다 갖다 놓고 있나? 그러니까 만약에 do you know 더하기 너는 어느 음식이 우리들을 위해서 좋은지 알고 있니? 였으면 do you know which food are good for us? 그대로 갔겠지? 어? 네. do you know which food are good for us? 이렇게 그냥 그대로 합쳐주면 되겠지? 의문사가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네. 근데 believe라서 위치만 앞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따구 짓 하지 말라고 똑같은 짓을 내가 너한테 거꾸로 묻는 말 만들었는데 푸즈를 완전 이상한 곳에 갖다 놨는데 여기 도대체 얘가 왜 있는데? 어? 어느 음식? 어? 딸기, 과일 한 덩어리잖아 한 덩어리 네 내라 그랬다 분명히 네 알았어 진짜 이해했는지 증명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What do you imagine Teddy will buy for you? 오케이. 그래서 뭐야? Why? 어디 갔어? 아 여기 있구나. 뭐라고? What do you imagine Teddy will buy for you 의 뜻은? 너는 상상하니 아빠가 무엇을 살지 너를 위해 아빠가 뭐 사올 거라고 너는 상상하니 널 위해 아빠가 널 위해 뭐 사올 거라고 너는 상상하고 있니? 죠. 오케이 만약에 do you know 였으면 do you know
Do you know? What? Can you find for you? Find for you겠죠? Okay, 그러면 What do you imagine that will buy for you는 뭐 더하기? Do you imagine? Do you imagine? 더하기? What will buy? Will Daddy buy for you? Okay. 아빠가 널 위해 뭐 사올 것일까요? 라고 직접 묻고 싶을 때는 Why will dad buy for you? 너 기본적으로 읽는 거 되게 싫어하는구나. 오케이, 읽으라 그러면 되게 부담 느낍니다. 싫어한다기보다는 부담을 느끼십니까? 영어는 말 배우는 거라 했고요. 자, 그 다음 관로원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했는데 완성하고 나서 뭐 더하기 뭔지도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What do you imagine the kids are doing now? 의 뜻은? 나는 상상하기 아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 오케이, 아이들이 뭐하고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라고 너는 상상하니? 이거 뭐 더하기? Do you imagine? Do you imagine? 더하기? What are kids doing now? Do you 어디가 틀렸게? 어디가 틀렸게? 너가 도대체 왜 없어집니까? 뭐 새로운 규칙이 생겼나요? 아니요. 안만 길어봤자 they. What are they doing now? 직접 물어봤는데 What they are doing now? Do you know what they are doing now? 였는데 Do you know가 아니고 Do you imagine에서 What do you imagine they are doing now?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Why do you think he broke his friends? 해석? 너는 생각하니 아 너는 생각하니 왜 그가 그의 약속을 취소 어겼는지. 오케이. 왜라고 넌 생각하니 그가 그의 약속을 어겼던 것은 그는 왜 약속을 어겼다고 너는 생각하니 그는 약속을 왜 어겼다고 생각하니. Do you know였으면 Do you know why he broke? Okay, 뭐 더하기? Do you think 더하기? Do you think 더하기? Why did he break his promise? Okay, 중1 때 했던 과거 시제는 잘하네요. 좋아요.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제 완성하면 How far do you suppose from here. 물을 많이 안 쓴 것 같은데. How far do you suppose from here? 아, 그 빼먹었어. 다시 읽어주세요. How far do you suppose it is from here? How far do you suppose it is from here? 뜻은 얼마나 멀리 아 너는 추측하니 얼마나 뭐를 먼저 해도 우리말은 별 상관 없지 않나요? 알았어. 네. 제가 잘 들었어요. 잘해. 잘하는데 자신감이 없어 이거. 여기서부터 얼마나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넌 그게 여기서 얼마나 멀리 있다고 추측하니? 그게 얼마나 멀다고 생각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Do you know 였으면 Do you know how far it is from here?
You know how it is from here. Okay. 맞고요. 그러면 뭐 더하기? Do you suppose? How far is it from here? 됐지. 됐습니까? 오케이. 타자 조금 빨라진 것 같지? 네.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니를 만들어 보랍니다. 그러면 What do you think this word means? Do you think this word means? Do you know 였으면 Do you know what this word means? Do you know what this word means? 뭐 더하기? Do you think that what what do this word mean? Okay, 어디가 틀려 할게? Does it? 다시 읽어줘. What does this word mean? Okay. 그게 무슨 뜻이니? What does it? What does it mean을 what it means로 바꾸고 있는데요. Do you think라서 그래서 뭐라고요? What do you think this word means? 뭐라고? What do you think this word mean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거라고 너는 추측하니를 만들어 보면 What do you guess? Who do you guess? 나 귀찮게 하려고 그런 거지. Who do you guess? Will be next, the next president. Who do you guess will be the next president? 너는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알고 있니? 였으면? Do you know who will be next president? 너는 그냥 재미로 빼주나 봐요. Who will, do you know who will be the next president? Okay, 뭐 더하기? Do you guess? 더하기? Who will be the next president? The president.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될 거라면 I will be the next president. 라고 누가 말했을까? 라고 누가 말했을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잘, 정치적 중립입니까? 비밀 투표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목 바꿔야 되겠죠? 시험 그거. 네. 잘 아시네요. 다음 시간에 일치와 화법 시험이고요. 일치와 화법 공부할 거 많습니다.